저도 출연자지만 영화를 봤으니까요. 제가 본 느낌은 되게 유니크한 그런 영화가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관객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너무 기대되고 여타 다른 영화에서 있었던 느낌은 아닌 것 같아서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. 많이 좋아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저는 존경하는 감독님하고 선배님들과 작업하게 돼서 순간순간이 정말 너무나 큰 영광이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. 많은 홍보랑 이런 걸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편집될 만하죠, 그치? 농담이고요. 글쎄 뭐 배우로서 여러 작품을 접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뭐 어떤 캐릭터든 뭐 다양하게 해왔지만 특히 밀정이라는 영화는 시대 배경이나 또 맡은 캐릭터가 처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배우로서 이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또 그 시대의 삶을 살아보셨던 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좀 크게는 조국이라는 어떤 큰 명제도 다시 한번 세상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아주 각별하게 그 시간들 기억에 남는데 관객분들도 저희 영화를 그렇게 좀 사랑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네, 전 시대극 처음 해봤는데요. 어려움도 많았고 어떤 영화보다도 찍으면서 이렇게 뭐랄까요, 고민도 많이 하고 그리고 때때로는 또 송강호 선배님 앞에서 주눅도 들고 그리고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 스스로를 자학하기도 해보고 박탈감도 느껴보고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꼈던 현장이었고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이 영화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영화 처음 봤는데요. 그 과정이 저한테 굉장히 녹록지 않았지만 굉장히 좋은 과정이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. 영화 멋지게 만들어주신 감독님한테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기 바쁘다 보니까는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생각해보지 못할 것들,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. 근데 뭐 타이반 자이반 제 직업 때문에 연기로나마 그리고 역할로나마 작품으로나마 20년대의 그 혼돈의 시대를 그렇게 들어갔다 나온 것이 배우로서 굉장히 뜻깊었고 그리고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. 영화 많이 정말 많이 해주시고요. 너무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저 역시도 오늘 영화를 처음 봤는데요. 기존에 물론 저 시대를 다뤘던 영화들이 많이 있었지만 최대한 제가 이 작품에 참여한 배우가 아닌 관객의 입장에서 영화를 보려고 보다 보니까 중간에 정체산이 했던 대사가 굉장히 크게 와닿더라고요. 이중첩자에게도 조국은 있고 그들에게도 마음의 빚은 있을 거다 이 대사가 사실은 영화를 보면 누가 밀정이고 선과 악이 딱 구분지어지고 결국에는 선이 승리한다라는 그런 영화들만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전에도 뭐 독립투사들이 멋진 분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국을 배신했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조선인의 신분으로 일본 경찰을 살아가는 이정출의 감정을 따라가다 보니 그 어지럽고 혼란스러웠던 시대를 살아갔던 정말 선조분들의 정말 솔직한 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저 역시도 이 작품을 참여하면서 느꼈던 잊고 지냈던 그 가슴 뭉클한 그 감정이 영화 끝나고도 계속 여운이 있거든요. 그런 여운들을 많은 관객분들도 보시면 느끼실 거라고 믿고요.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 역시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
저도 이렇게 영화 잘 만들어주신 감독님께 감사의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뭐 그 제가 영화를 만들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 오늘이거든요, 사실. 항상 이때만 되면 올 곳이 오는구나 또 뭐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데 모르겠어요.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어떤 평이 나올지 저는 모르겠어요. 또 더더욱 또 관객들의 마음 더더욱 모르죠. 그렇지만은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 역사를 한번 전면적으로 진지하게 진중한 마음으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의 어떤 영화적 스타일이나 자의식보다는 영화 가는 방향으로 쫓아갔던 첫 번째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그랬던 것들이 그리고 또 뒤에서 수고해 주신 스태프분들 그리고 옆에 같이 계신 배우분들의 어떤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영화를 만들어갔던 거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관객분들 또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됐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. 오늘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네, 이제...